먼저 물풀, 천사점토, 베이킹소다, 그리고 클레이가 필요합니다. 네, 빵슬라임 원래 색소를 넣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색소를 따로 넣지 않고 색이 들어간 클레이를 넣고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시작해 볼까요? 이대로도 아주 느낌이 좋은데요. 아주 손에도 잘 안 달라붙고 느낌이 좋아요. 근데 여기다가 천사점토를 넣으면 어떤 느낌일지 한번 더 넣어볼게요. 자, 폭신폭신한 천사점토 한번 넣어볼게요. 아, 흰색을 넣어가지고 약간 색깔이 더 구름처럼, 구름 색깔처럼 되고 있고요. 느낌은 진짜 빵처럼 이렇게 됩니다. 우와. 엄마, 근데 이거 흰색 넣었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더 더 연해졌어요. 더 연해졌어요. 아까보다. 진짜 빵 느낌. 진짜요? 완전 먹고 싶다. 랩해 주세요, 엄마. 오. 잘 섞였어요, 이제. 자, 그러면 시연이는 메론빵, 수연이는 복숭아빵, 서연이는 옥수수빵을 만들어 볼게요. 네. 자, 이제 물을 부어줄게요. 자, 이제 거의 다 됐어요. 조금만 더 힘내서 저어주세요. 네. 자, 그럼 여기다가 아기 거부터, 서연이 거부터 물풀을 넣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쭉 섞어주세요. 물풀 넣어주세요. 자, 시연이 거 물풀 넣어서 멜론빵으로 한번 넣고 이제 섞어주세요. 자, 이게 거 다 섞어졌나 볼까, 엄마가? 우와. 짠, 여기다가 소다 넣고 한번 더 섞어줄게요. 엄마, 근데 저 이 정도면 됐지 않았어요? 네, 됐어요. 거기다 같이 넣어줄게, 이번에. 저는... 얼른 섞어줘야 돼, 얼른. 왜요? 뭉치지 않도록. 됐어, 섞어. 이걸 쉬지 않고 해야 해요? 아니. 잘 섞어주면 됐어. 섞었다. 말게 쉽게 쉽게 수연이 것도 섞어주세요. 계속 골고루. 자, 잘 되고 있어요, 애기? 잘 됐어요? 부을게요, 전. 엄마, 이거 봐봐요. 저는 이런 걸까요? 그래도 치대면 이게 잘 이렇게 그릇은 떨어지잖아요. 이슬라임 뺐어요. 아기 혼자 뺐어? 대박. 엄마 해줄게. 서연아,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될까?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될까? 너 좀. 오! 아프! 자, 서연이 거는 애기하기에 너무 달라붙어서 천사점부터 조금 섞어줄게요. 수연이 천사점부터 넣어볼까? 이제 전 손에 안 묻어요, 근데, 이제는. 뽀따따. 자, 수연이 이거 섞어보세요. 엄마, 네. 뽀따따. 묻었죠? 자, 시연이도? 이제 좀 이따가 할래. 이따가? 좀 더 만지자. 잘 섞어. 수연아. 어디?
이렇게 구름빵입니다. 저는 메롱빵으로 됐어요. 냠냠냠냠냠냠냠냠. 아니 그걸 왜 먹어요? 구름빵 냠냠냠냠냠냠. 아니 슬라임이라 절대 먹지 마세요. 짠, 복숭아빵입니다. 복숭아빵이에요. 짠, 옥수수빵이에요. 옥수수빵이에요. 냠냠냠냠냠냠냠냠. 우야, 우리 시우지가 잘하네. 메론빵입니다. 엄마 이거 만져보세요. 되게 푹신푹신. 어 진짜 푹신푹신하네. 요게 슬라임 천사점토를 안 넣고 하면 느낌이 아빠. 더 야들야들한 느낌이라서 좋고 푹신푹신. 어 천사점토 넣고 하면 그거는 또 그것대로 푹신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좋아요. 자 오늘 빵 슬라임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들어봤는데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? 엄마도 재밌었어요. 그러면 안녕. 잘 녹여주세요. 덩어리 없이 살살 이렇게 누르면 돼요. 이렇게 이 과정이 제일 힘들어요. 해보니까 이렇게 튀어요.